자기는 자기 말로는 자기가 탑이라고 해. 탑이 뭐냐? 남성 역할을 하는 게 탑이에요. 관계를 할 때 삽입을 하는 쪽이 있고 삽입을 받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삽입을 하는 쪽이 이제 탑이고 받는 쪽이 바텀인데, 이것도 웃기는 건데 이거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러면은 자기가 탑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아, 홍석천 씨가 우리 모르는 사람, 아 굉장히 이분이 뭐 남성적이다, 아, 남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 유명한 그 시인 중에, 미국의 유명한 그 시인이죠. 이제 총 맞아서 죽었나 뭐 어쨌든 그 있어요. 이름만 잘 까먹었는데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. 영화로도 만들어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이 시인의 그 역할을 했었죠. 동성애자 역할을 했었는데, 이분이 애인이 그런 타입이었어요. 이 시인분은 굉장히 막 호리호리하고 막 이런 분이었고, 뭐 근육도 없어 하여튼 뭐 그런 분이었고, 이 친구는 이렇게 막 나이 많고 대나하고 덩치 크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. 예.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탑이었어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, 이 탑이나 바텀이라는 거는 남성적인 특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. 보면은 이렇게 막 덩치 크신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바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목소리 막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바텀이고, 막 이러고 막 이런 분들이 오히려 탑인 경우가 또 많아요. 예. 예,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눠먹기에 이게 뒤죽박죽입니다. 이건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. 껍질을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이 취향이라는 거. 예. 다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단정 짓거나 편견, 네. 네, 이런 거는 본인한테 해로운 겁니다. 네.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입 털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. 네.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, 이 말하자면 뚱이 뚱을 좋아하시는 경우, 예. 뚱이 뚱을 좋아하시는 경우 있잖아요. 이런 경우를